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As soon as I walked in the bedroom, it was pretty obvious we got a murder here. 사건. 살인 사건. The victim had blood all behind her head, and there was a cord wrapped around her neck. 한눈에 봐도 잔혹하게 살해된 여성. 대체 이 방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해된 여성은 이 집의 주인인 28세 사만다 레자크. 밝고 살가운 성격을 가진 그녀는 부모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었는데요. There was a fire extinguisher that was located in the bedroom that had what looked to be like hair follicles on the end of it. It was presumably used to hit her in the head. 첫 번째 단서, 침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소화기. 소화기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도 발견됐는데요. Come take a closer look at this. One of the things that stood out to me was she had a TV cable wrapped around her neck that was tied in a perfect square knot. 두 번째 단서, 사만다의 목에 감겨진 TV 케이블 선의 기묘한 사각 매듭.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특이한 모양의 매듭이었는데요. 소화기로 머리를 세게 내리친 뒤 TV 케이블 선으로 목을 조르기까지 한 잔혹한 범행. 세 번째 단서, 열려있던 현관문과 유난히 깨끗한 집안. 네 번째 단서, 침대 위에서 발견된 레이저 포인터. 피가 묻은 침대 위, 혈흔이 묻지 않은 깨끗한 레이저 포인터는 왜 그곳에 있던 걸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서, 사만다가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컴퓨터였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사만다의 직장 동료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진술을 했는데요. She said that they were separated and in the process of getting a divorce. 사만다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는 남편. 그가 사만다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여자와의 외도를 사만다에게 들켰다는 존. 그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사만다의 절친한 친구였는데요. 진짜? 여자의 베스트 프렌드랑 저렇게 경우 없는 애들을 만나. 충격에 빠진 사만다는 술과 약물에 빠져 살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아유. 그럼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은 거 아니에요? 사만다 입장에서.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극심하게 다투며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렇게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첫 번째 용의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존. 사만다가 온라인 채팅으로 한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사만다가 사망하기 전 오토바이를 탄 정체불명의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이웃 주민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만다의 채팅 접속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사만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익명 채팅으로 많은 남성들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유독 자주 대화를 하는 세 명의 남성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는데요. 첫 번째 남성, 크리스. 서로의 상황을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진 두 사람은 사만다의 집에서 만나 종종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은 바로 크리스가 즐겨 타던 오토바이. 크리스는 사만다의 집에 올 때 늘 오토바이와 함께였습니다. 남편 존에 이은 다음 용의자는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크리스. 잠깐만. 오토바이 사망한 것을 날 즐기고. 오토바이를 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네. 두 번째 남성, 크리스티안. 사는 곳을 묻는 질문에 집 주소를 말해버린 사만다. 얼마 뒤 크리스티안은 사만다의 집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런 크리스티안의 의심스러운 지점은 바로 그의 직업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안의 직업은 공군 소위. 사만다의 목에 감겨있던 TV 케이블의 매듭은 군인들이 훈련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사각 매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된 세 번째 용의자는 공군 소위 크리스티안 포터. 범인은 첫 번째 채팅남 크리스였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2003년 2월 20일 경찰은 사만다 살인 혐의로 크리스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건 당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크리스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만다. 그녀의 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레이저 포인터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사만다를 위한 크리스의 선물이었던 건데요. What are you doing? Give me that. What do you mean, what am I doing? Wait, can I have your turn? No, it's mine. Give me your turn. Seriously, come on, John. What? 크리스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남편의 이름을 부른 사만다. 순간 크리스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럴 수도 있지, 양반아. 아, 그럴 수도 있지. Look, I'm really sorry. That's no need to be just... 정서적 장애가 있었구나. You sure? If I was mad at you. Okay. Let's just. You want to watch a movie? I have some DVDs. Okay. Yeah. Let's see. What do I got? Okay. Well, that one's not. 끝내 분노를 참지 못한 크리스는 침실에 있던 소화기로 사만다의 머리를 가격했고. 아, 그것 때문에. TV 케이블 선으로 사만다의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아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름 잘못했다고 이게 말이에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법정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그. 하지만 살인마 크리스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99년의 중형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으란 얘기죠.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